야, 너 나 알지? 쪽발이 놈들이 알지나 모르겠다. 내가 그 풍차야. 어? 니들 말로는 가자 구름아. 내가 오늘 여기 죽으러 왔거든? 니들 목젖 잘 살펴야 될 거다. 기다려줘서 고맙다. 마무리해야지. 고민하실 일이 아닙니다. 도비패가 무너졌으면 다음은 여기 단동입니다. 지금은 다지고 지켜야 할 때입니다. 어머니를 노력했던 낭인들은 날 죽이고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 그때 날 살린 게 신정태의 부친이다. 은혜는 두 배로, 원수는 열 배로. 신의주로 간다. 아, 쪽발이 놈들인 줄 알았는데 내 놈들이야. 이렇게 싸우면서 아를까? 징글징글한 게 많네. 이제 두 놈 남았냐? 아닌가? 내 놈인가? 이 정도면 됐죠. 집에 가자. 집에 가야지. 형이 데려다 줄게. 정태야, 난 네가 너무 좋았다. 길거리 시체가 썩어나도 곤충 만족하는 세상에 넌 작은 생채기에도 아파하는 그런 네가 좋았어.
그러니까 집에 가야 되는데. 야, 미안하다 형. 그리고 사랑한다. 넌 저런 죽음을 본 적 있느냐? 나는 없다. 이만하면 됐다. 신정태를 끌고 가서 치료해 주거라. 명령이다. 지금 살려도 결국엔 죽습니다. 그게 저자의 운명입니다. 함부로 남의 운명을 결정하려 들지 마라. 조용하네요. 설이 될 모레잖아요. 앞뒤로 한 주 일체에다 휴가. 아, 그러고 보니까 그 명월관 너비아니가 맛있다고 그렇게 소문이 자자하던데. 남는 것 좀 없어요? 없어요. 알았어요. 다음에 얻어 먹읍시다. 그래요. 들어가요. 노래 연습하는 거 잊지 말고요. 네. 아따, 이번 조건 실패다. 어? 만나기만 하고만. 어, 왔냐? 문 안 걸었어? 웬 손님이야? 아유, 누가 아니라디. 누자가 없이 술 내놓으라는데 뭐 어쩔 것이야. 누군데? 뭐 대장가 보장가. 에휴, 하여간 신경 쓰지 말아. 이거 먹어봐. 응? 뭐야? 너 비켜! 뭐해? 어떻게 이러신대요? 옮겨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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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년 주제에 회포 좀 풀지 않은데 뭐? 자리값 좀 마시오. 이거 뭐하는 짓입니까? 여긴 사창구리 아닙니다. 발정 났거든. 사창굴에나 가버라요. 발정? 내년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엄마! 비키라고! 그만하라! 그만하라!
모두 꼼짝 마. 방으로 들어가. 빨리. 너희들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기나 해? 감히 고쿠보 대장님을. 야! 간단한 물건만 챙기시오. 무거워도 너무 커도 안 돼요. 어서! 말씀대로 하라. 압록강을 건널 것이네. 용암포에 쪽배가 있네. 도와주겠나? 따라오게. 거리는? 30m쯤 됩니다. 위치는? 오른쪽 모퉁이에 숨어 있어요. 지금이야. 나오시죠. 희매님의 머리카락 한우라도 건드려봐라. 그 순간 넌 죽는다. 본국에서 도착한 문서입니다. 어디로 갔어? 말해! 용암포에 쪽배가 있다고. 다 왔어! 좀 힘내시오. 자! 여인들 보호하게. 안 됩니다. 날레 타시나요? 자, 도로 줘. 아니, 날레 타시나요? 그만 들어. 겁내 잡으세요. 혼자 좀 못 갑니다. 날레 타시나요? 어디든 살아있게. 내가 반드시 찾아갈 테니까. 잡으시네. 살아나가네.
산동 지주 청토호 일곡 지주. 무슨 소리지? 청투입니다. 싸움을 청하는 울부짖음. 단동의 주인님, 싸움을 청한다. 일곱 개 지회주에게. 가시면 안 됩니다. 상대는 모이라입니다. 나는 가야 한다. 모두려 오랜만이시군요. 그간 강량하셨습니까? 덕분에요. 헌데 청투라니요. 이미 만인 앞에서 청해진 싸움. 가야님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무엇을 거시겠습니까? 지혜주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 거기엔 단동도 포함됩니까? 물론입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신, 정, 태. 아직 살아있다면 말이죠. 청투에 응하지요. 이민희. 한수 배우겠습니다. 저 역시. 건물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천재라는 게 정말 있었군요. 과찬이십니다. 이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시죠.